네, 안녕하세요. 보람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책을 쓰는데 어떤 필요한 마음 자세,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책을 쓰는데 어떤 뭐 마음 자세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15권 좀 쓰다 보니까 요거가 갖춰지지 않다면은 중간에 책을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책을 포기하는 글쓰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글쓰기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어떠한 그 출간까지 되어야 이제 이게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 나오는 과정까지를 보질 못하고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이제 공동 집필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그 단독 집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요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뭐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거의 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더 지연이 되면은 그 컨텐츠들은 또 쓸모가 없는 컨텐츠가 되는 것이고 나오더라도 사람들한테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시기도 잘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때 어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책을 쓸때 이런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고 써야 끝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이겨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글을 쓸때 처음부터 이제 뭐 책을 써서 바로 책으로 처음 자신의 글을 공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책이나 블로그 아니면 그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좀 자신의 글을 많이 알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책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내신 분들도 좀 책이 나왔을 때도 반응이 좋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들을 벌써 만들어 놓고 홍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난 뒤에 그런 책을 내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뭐 메모 습관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메모 습관의 힘이나 아니면 일독 일행 같은 경우에도 그 저자분들도 책보다는 먼저 이런 블로그나 아니 페이스북 그런 데서 활발히 활동하고 난 뒤에 이제 책을 낸 그런 경우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쓸 때는 블로그는 하나 웹로그거든요. 웹에다가 로그를 하나씩 그 쓴다는 개념으로 가지다가 이제 블로그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는데 블로그는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글을 굉장히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어떤 글을 쓰던 굉장히 조금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글들, 뭐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이슈되고 있는 것들을 내면은 비판적인 이슈가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자신의 글들을 자유스럽게 공개를 해가지고 자신의 글을 표현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블로그에다가 처음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굉장히 방문자에 집중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블로그를 만든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솔직히 하루 방문자가 100명이 넘은 시기가 한 3년 정도? 3년 정도 가까이 하다 계속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100명 정도 평균적인 게 꾸준히 100명 이상 무조건 되는 시기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10명, 5명, 막 그렇게 했는데, 꼭 글을 하나 올리고 난 뒤에 항상 방문자를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100명이 그 방문을 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 100명이 정말 글을 올렸을까라는 것들이 궁금을 했어요. 궁금했는데 때마침 그때 어떠한 글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연구했었어요. 논문에서 나온 건데 100명 중에 실제 몇 명이나 그 글을 볼까라는 것이 연구였는데 실제 보는 사람들은 2명에서 3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 내용까지 보는 사람들이 이제 2명에서 3명이라는 거죠. 100명에서. 그랬더니 실제 1000명이면은 하루에 20, 30명 정도만 그 글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난 뒤에 왠지 이 글이 다른 사람들 볼때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공개를 했다가
다시 또 비공개로 고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블로그에 자신들의 친구들, 이웃 아니면 새로이 그 이웃 친구들, 서로 이웃 친구들이라고 하죠. 네이버에서는 서로 이웃 친구들 같은 경우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처음 쓸 때는요, 과감하게 그냥 용기를 내시고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자신들이 글을 다 쓰고 난 뒤에 이걸 책으로 내고 난 뒤에는 100%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비판이 있던 아니면은 뭐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난 뒤에 글을 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글쓰기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목표는 책을 내는 거거든요. 현재 책을. 글을, 글쓰기를 잘한다? 뭐 그것도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은 글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어떤 책을 내는 것들이 첫 번째 목표이다 보는데 너무 요거에 신경을 쓰다 버리면은 이 책을 내기 전에 벌써 지쳐버려요. 글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글이 정말 잘 써졌나? 글의 문법을 맞나?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냥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거?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말들을 다 쓰고 난 뒤에 뭐 정제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만 그냥 사람들이 읽기에는 그냥 이해할 정도만 글을 쓴 다음에 그냥 계속 블로그에다가 예,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습관화가 되면은 나중에 책을 낼 때도 그런 용기들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면은 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도 처음 책을 쓸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앞에서부터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있죠. 위에 이제 서론부터 서론 쓰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례들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사례들에 대한 어떤 반박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뒤에 이제 결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본적인 이제 그냥 책 내, 그, 글 쓰는 그런 방법일 뿐이지 그 안에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어떤 문법들 앞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뭐 그런 것들 동영 형용사 있고 또 이런 문법들 어떻게 쓰고 맞춤법은 어떻게 한다 그런 것들을 계속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책이 안 나와요. 절대로요. 그래서 그 서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글쓰기 관련된 책들, 글쓰기 전략이라는 책들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처음부터 문법을 막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요거 책을 보다가 그냥 덮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글 쓰는 것들이 또 글쓰기에 더 재미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들은 자신이 책한권 분량 정도, 책한권 분량 정도라면은 야뭐 A4 용지 한 100장 정도, 혹은 뭐 기술책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한 250장 정도 되거든요. 그림까지 하면은 한 300, 400장 정도 그 정도까지 가요. 뭐 작게는 250장, 길게는 뭐 400장 정도 되는데 이 400장 되는 데까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말들을 그냥 쭉 쓰십시오. 쭉 쓰고 이 분량이 그때 맞춰지면은 그때 이제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자기가 한번 글을 고쳐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면은 부담이 그때는 없어요. 정말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도 그것도 도저히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출판사 편집자분들한테 예,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편집자분들은 책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책을 만드는데 저자들만큼 편집자분들은 또 책을 만드는데 제2의 저자만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정한 것들을 보내줘요. 이렇게 책을 종이에다가 이제 형광색으로 지워주고 빨간 펜으로 지워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전자 문서로 한다면은 워드 파일에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고쳐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그 의견들을 달게 되는데 그 예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글 쓰는 방법들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책한 권의 분량들을 자신들이 쓸수 있냐 없냐. 이것들이 써지지 않으면은 책은 나올 수 없다라고 예,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책이라는 분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A4 용지, 에세이 같은 경우는 A4 용지 한 120장
10장, 120, 30장 그 안쪽에서 이제 써지고요. 뭐 동기부여책이나 에세이 책 같은 경우에 글로만 써진 글들. 그리고 기술책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하는 경우가 있죠. A4용지 한 100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A4용지 100장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A4용지 한 장이면은 세달 정도면은 거의 한 권의 책 분량이 나와요. 정말 그렇죠. 그 A4용지 한 장이라면은 출퇴근 시간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 근교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이 보통 합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란 말이에요. 정말 짧게 잡아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동안에 A4용지 한장 정도에 자기가 글쓰기를 좋아하고 글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 있고 내가 책을 쓴다고 마음을 자세를 가졌다면은 하루에 A4용지 한장 정도는 충분히 써줘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세달 정도 쓰면은 그래도 책한권 분량 정도의 원고가 우선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더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까지 붙이면 더 나오겠지만은 우선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우 나세달 동안 책한권 쓴다 그런 마음보다는 하루에 A4용지 한 장, 두장 정도를 쓰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자기의 삶을 A4용지 한 장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들도 조금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업무를 하루에 업무 한뭐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서 자기가 새로 배웠던 것들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자기가 고민을 해가지고 새로 뭔가 고민에 대한 흔적들 그리고 개인적인 사생활들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 발생하는 것들을 하루에 한장 정도 쓸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조금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그런 습관을 가지면서 항상 예,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출판까지 이게 글을 쓰고 난 뒤에 책한 권이 나오는 데까지 중요한 것은 바로 고민이고 습관이고 끈기입니다. 고민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죠. 글을 쓰면은 책한권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창의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글을 창의를 해야 하잖아요. 창조적으로 이게 창의가 아니고 창조적이죠. 글을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자기만의 글로 만들어내고 이제 시나리오를 찾고 다 그렇게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삶을 고민하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좋죠. 삶을 고민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최근에는 워낙 이제 디바이스나 그런 데 의지하다 보니까요. 하지만은 자신의 삶을 크게 뒤돌아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다니까 또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냐면은 책한권 나오면은 정말 머리가 하얘지거나 머리가 많이 뽑아지거나 예,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습관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에서 두장 정도 글 쓰는 그러한 습관들. 그게 계속 그런 단어들을 계속 고민을 많이 생각을 내야 돼요. 어느 순간 단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 단어들 튀어나온 것들은 메모장에 적어놓고 다시 문장으로 만들어내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꼭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런 단어들을 잡아낼 수 있는 습관들, 책을 쓸수 있는 습관들을 가지시 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끈기입니다. 끝까지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목표를 채우지 않은 거예요.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뭐 글쓰기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책이잖아요. 근데 책이 나오는 것까지 못 보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글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책이 된 것들보다는 이제 책 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니 글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글쓰기가 너무 시려졌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쓰기 방법을 모르는 책 내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 오늘 제가 책 지금 책으로 쓴이 책내기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세 달이면 끝날 것을 막 6달, 1년 그렇게 늘어뜨리다 보면 당연히 지쳐요. 자기의 삶이 있고 업무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이거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의 주제로. 또 이게 책이 아까 그첫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은 시기가 지나버리면은 나중에 책으로 나와도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책을 나중에 내고 난 뒤에도 그 금전적인 보상이나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보상들이 없어 버리면은 당연히 한 권에서 끝나고 두세 권 정도에서는 또책 내는 거, 글 쓰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너무 고민하다 보면은 책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책이 나올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꼭 하시라는 말씀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출판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고민, 그리고 습관, 끈기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기. 예, 용기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튼 책을 쓰는 책을 쓸때 마음 자세는 이렇게 제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